케이크를 준비해 주셔서 자축을 해야 되는데요. 자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그 멤버들이랑 연습하다 와서 별로 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머리에도 땀다 젖어가지고 그냥 묶었어요.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렌즈도 안 껴서 앞이 잘안 보여요. 그리고 아직 교정 안 했습니다. 뭐라고 쓴 거지? You are my 이런 와우 여러분 이게 뭐예요? You are my 필터는 알겠는데 이거 뭐라고 쓴 거지? 박필터? You are my 박필터. 네. 준비해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You're my 박필터. 이런 섬세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군요. 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또 센스 있게 초는 또 하나만 꽂아서 또 자축을 하게 됐는데 원래도 이런 거잘안 하는데 자축을 또 하게 됐네. 또 노래를 틀어야겠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송. 예. 제일 위에 거를 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장난은 위험하니 어린아이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불 붙이는 거는 어른이 할 일입니다.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나 이거 잘하는데 왜안 되지? 이 불량 아이가? 와! 다 껐답니다. 오이. 오이. 이 자축을 또. 아, 축하해주신 아미 여러분들께 온 진심을 다해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디,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을 안 빌었기에 지금 빨리 빌겠습니다.
자, 손까지 빌었고. 아이, 자꾸 올 때마다 이거 계속 어색해지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말들과 그리고 어떤 축하들을 해주셨는지 잘 다는 이렇게 알지 못했는데, 회사분들께서 아미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도 해줬어요를 얘기해 주셔서 정말 제가 받지 못할 너무 과분한 사랑과 축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까지나 있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너무 너무너무 과분합니다, 저한테.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원래 좀 일찍부터 이제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뭔가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거를 조금 어색해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1년에 두세 번 보면 많이 본 거였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제도 이제 부모님이랑 있었고, 오늘도 이제 부모님께서 오셔서 식사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되게 어색하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좀 멤버들이나 친구들한테 이렇게 축하를 받고 시간 되면 술도 한잔하고 이제 그러는 게 다였는데, 가족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니까, 아휴,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되게 행복했었어요. 네, 되게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가족에 대한, 이런, 뭔가,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을, 이게, 어려서 그럴까요? 좀, 늦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이제 알아가고 있어서 여러분들 오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또 이미 알고 계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뭐 저처럼 좀 어색한 게 있었다면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너무 좋은 감정들을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네. 그리고,